2부도 알짜 정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한 부동산 시장 명쾌하게 알려드리죠. 두 분과 함께요. P&J 부동산연구소 박대근 본부장, J1 부동산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만 공부하시면서 투자하기 막막하시다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02-2077-6357번으로 궁금증 접수 받을 테니까 접수해 주시고요. 첫 번째 알짜 정보는 박대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중주택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2017년 9월에 준공됐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어지는 건물로 원룸 총 16토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0억 3천만 원, 임대 예상금액 보증금 8억 5천만 원에 월 502만 원, 대출 가능 금액 6억 5천 7백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억 2천 3백만 원 전망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동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도 목동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통건물이 들어왔는데요.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위치적으로도 목동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등촌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목동입니다. 자, 이곳이야말로 2호선이라든가 9호선, 황금노선의 9호선, 그리고 5호선 직장인 노선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변에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으로서 접근성도 좋을 뿐더러 주변에 환경적인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차 수요들, 직장인들의 풍부한 그런 임차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등촌역에서 도보 2분 거리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깝게는 마곡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마곡지구와 김포공항의 그런 근로자분들, 그리고 상암 DMC라든가 영등포 여의도의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마곡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3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제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6만 명에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마곡의 시장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의 수요층이 굉장히 또 고소득층이라는 점이 좀 주요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마트라든가 대형 병원, 뭐 공원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마곡에 들어갈 예정인 보타닉 공원과 그리고 그 주변에 직미산이라든가 우장산, 그리고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공원의 녹지율이야말로 굉장히 삶의 그런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입지적인 여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목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의 배후로 목동에서도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귀한 물건 가지고 오셨거든요. 주거 만족도 그리고 투자 만족도까지 같이 올라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곡을 조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내에는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마곡입니다. 이곳 내에는 지금 주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부족한 그런 실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35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제 거주 를 하는 직접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그 목동과 그리고 강서구의 그 라인이라고 9호선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마곡은 계속해서 확장 중입니다. 110여 개사의 굴지에 그런 LG를 필두로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그런 대기업의 입점뿐만이 아니라 연구 단지의 개설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바로 이곳으로 다 넘어올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까지 35만 명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양질의 그런 직업군 가지고 있는 임차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들어설 예정인데요. 상암 DMC의 두 배 정도의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단지의 그런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 또 마곡에 확장되는 그런 사업의 영향성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 호재 중에서는 2021년도 2월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완공 예정인 월드컵 대교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성산대교라든가 가양대교의 그런 교통의
체증들을 좀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굉장한 좀 해소의 그런 방향들을 좀 가지고 있을 뿐더러 상암까지도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암 DMC라든가 홍대의 그런 연결선들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주요 업무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곳 9호선을 끼고 있는 목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와 용산 계속해서 개발은 되겠죠. 지금 일시적인 보류를 거치고 있지만요. 이곳을 새롭게 정비하고 개발을 하기 위한 디딤돌의 그런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영등포와 여의도가 계속해서 개발이 됨에 따라서 마곡과 함께 그 중심점에서 직가를 볼 수 있는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중주택 통건물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면 찬스가 열려있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재빨리 한번 서둘러 주시고요. 건물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급의 컨디션에서 매매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준공 완료 후에 저희가 임차를 마치고 지금 매도를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규 취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원룸 1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중주택 통건물입니다. 대지 지분이 대지가 55평이기 때문에 55평에 대해서 고스란히 땅값의 그런 집값 상승을 그대로 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등촌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그 주변에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상업지의 그런 영향들을 같이 함께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원룸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서 수익률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주차장은 두 대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신다면 이제 풀옵션 으로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그리고 인덕션 세탁기 TV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임차를 맞추시는데 손쉽게 이뤄낼 수 있고요. 6평에서 7평 정도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풀 퍼니시드의 그런 시스템들 같이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외관으로 보셔도 사면 대리석과 튼튼한 외벽 마감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 오셔서 임장 활동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자, 금액은 20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현재 8억 5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 수익 502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출이 요즘 힘든 시점에서 대출 승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억 5,700만 원으로 대출 금액이 잡혀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억 2,300만 원으로 매달마다 502만 원, 뭐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서울 지역 어느 역세권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장점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녀왔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정보는 이지원 이사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동구 길동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선 길동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2019년 2월 준공 예정으로 16층 건물 내 7층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꾸려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5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3억 4,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3,1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400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가장 먼저 집을 찾으실 때 아무래도 조건 중 하나가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울까 요거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 길동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 지역권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오늘은 강남 4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격은 강남의 반값인 강동구 길동 초역세권 3룸 아파트입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1위가 용산구고요. 2위가 강동구인데요. 강동구가 강남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으로 갭을 메우고 있고 또 5호선과 9호선 연장 같은 개발 호재가 이런 시세 상승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아파트 시세는 강남구 절반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는데요. 최근 서울시 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가 시세 를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상위를 차지했고 강동구는 817만 원으로 아직까지 강남구의 50%, 송파구의 80% 수준입니다. 강동구 내에서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영향으로 둔촌동이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났고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많은 길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아파트 평균보다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아파트처럼 길동 지역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를 같은 경우에는 희소가치로 인해서 앞으로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강동구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길동에 신축 아파트로 5호선 길동역과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과 매도시의 빠른 황금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일 IC를 5분 내 진입할 수 있고요. 양재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서울 외곽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데다 현대백화점과 길동시장 그리고 초노동 로데오 상권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아산병원과 강동 경희대병원이 인접해 있어서 간호사 의사의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영 외고와 배재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있어서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한 수준이고요. 또 강동 생태공원과 일자사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숲세권 프리미엄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한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 발달로 인한 집가 상승도 기대해 보셔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원, 마트, 백화점, 학군이 뭐 짜르르 사시기에 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 직장인이 또 많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근처에 있다면서요. 네네. 강동구는 이미 강남 그 4구에 편입이 돼 있어서 강남 3구와 동일하게 부동산 규제 대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의미는 투자해야 할 곳이라는 의미로 지금 시장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평당 아파트 가격은 강남 3구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고요. 평당 아파트 가격이 2,500만 원 수준으로 즉 강남 평당 가격 4천만 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상승이 정말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강동구는 고덕동과 둔촌동의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가 오를 예정이고요. 대규모 업무단지가 지금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 수요 유발하는 사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가 지금 자리 잡은 강동 첨단 업무단지를 비롯해서 본 아파트가 준공될 2019년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1만 6천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고덕상업 업무단지에 100개 기업과 3만 8천 명이 들어올 예정이라 지속적인 임차 가격 상승과 집값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강남의 황금 노선인 9호선 연장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본 아파트 인근인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지구에 이르는 상일 4단계 연장 구간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까지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교통 인프라는 더 개선되겠습니다. 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불리고 있는데요. 강남과 북부 지역을 진입하는 데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동 IC 부근의 집값과 또 상가 시세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인근 성내동에는 트와이스와 같은 대규모 세계적인 걸그룹을 표유한 JYP 사업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요. YG가 합정동의 상권을 활성화시킨 것처럼 지금 JYP가 인근 상권 발달로 인해서 시세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집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건물 보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오피스텔이 섞여서 지어지네요. 네, 2019년 2월 준공 예정인 16층 건물로 총 7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평수가 17평인 3룸 구조로요. 신혼부부부터 4인 가족까지 거주가 모두 가능하시고요. 투도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지금 빌트인되어 있어서 바로 임대 놓으셔도 편리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조망권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이 또한 건물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7층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는 3억 8,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금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400만 원이면 소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 시에는 3억 4,500만 원 보증금 활용하시면 4천만 원으로 갭 투자가 지금 가능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 드려봤네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전화는 02077-6357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죠.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1호선과 6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동묘 압력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층 건물의 3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1,800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더블 역세권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쯤 자리할런지 들어보죠. 입지역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동묘압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도에 뉴타운 사업지로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2014년도에 이제 해지가 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지가 됐었던 건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던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차의 높은 수익률 적인 부분이 가장 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임차가 잘 맞춰진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서울시의 가장 첫 번째 1호 사업지로 창신과 숭인동이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주변의 개발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 좀 보이는 그런 지역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주변에 뭐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해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안정적인 부른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린 공원이라든가 낙산 공원을 이용해서 이제 그 주변의 녹지율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계천을 따라서 이제 도심 지역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신다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대례 시장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동대문의 그런 패션거리부터 시작을 하고요. 창신동의 왕구거리와 황학동 주방거리 또는 이제 풍물시장, 신설동의 풍물시장까지 굉장히 많은 재래시장들의 상인들의 그런 수요층들이 또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임차가 잘 맞춰진다는 장점도 있고 아울러서 왕십리 뉴타운이 2016년도에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주변의 아파트 값이 부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대성으로서 이제 그런 소형주택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심 지역에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곳 창신동의 입지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 20년 이상 된 주택이 무려 93%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10년 된 주택수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시설 때문이 아니라요. 워낙 오래전부터 도심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로서 선도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었고요. 2014년도에 그 이후로 해서 이 주변이 이제 뉴딜 사업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지가 됐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집가를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또는 투기가 또 이루어 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뉴딜 사업의 제1호 지역으로 창신동과 숭인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원형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낙후된 환경을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관점으로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총 51개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창신동과 숭인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그래서 이 주변이 계속해서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재생 사업지로서의 뉴딜 사업 진행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전국 500여 개의 구도심 중에서 서울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도심 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상인들의 커뮤니티의 그런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또는 고용 창출과 청년 사업의 그런 기반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그런 커뮤니티 시설과 플러스 센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청년들, 저 조금씩 이제 젊은 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중에 한 곳인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제 DDP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은 14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5개의 시설과 그리고 15개의 이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야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같이 함께 위치되어 있는 보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타임즈에서 선정을 했죠. 세계적인 명소로서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이라든가 패션, 뭐 문화라든가 역사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요. 이곳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이런 주변의 그런 그 창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50조 원을 투입을 하네요. 더 찾고 싶은 창신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건물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선분양 매물입니다. 건물은 지어지고 있고요. 2018년도 이제 12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 1층부터 해서 지상 4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의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서 총 11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의 넉넉함들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대가 이제 밝은 채광과 앞쪽 거실 뷰 라인으로는 막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개방감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뭐 기본적인 옵션들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도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자, 3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도요. 2억 9,800만 원의 넓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임차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억 6천만 원의 전세가 맞춰질 수 있겠습니다. 실투자 금액 3,8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3,090만 원,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1억 1,800만 원으로 월세 수익까지도 안정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다녀왔습니다. 정보 딱 하나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18층 건물 내 11층, 방 한 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2,1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8,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6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 대출 예산 금액 8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600만 원 전망되네요. 경기도에서도 핫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신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하남 오피스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지금 폭발적인 관심과 또 우려를 동시에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하남 오피스텔 공급 과잉이란 기사를 보시고 공실이 날까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곡지구 역시 지난해까지 12,000개의 오피스텔들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서 이런 공급 과잉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지난해 말 LG 사이언스 파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공실이 빠르게 사라졌고 540만 원이던 임대가가 현재 1,08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공실이 사라진 마곡 오피스텔 현재 시세가 3년 전 분양가 대비 지금 1억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재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수익률이 3%대의 임대비에서 3년 전에 분양받은 분들은 5%대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하남 신규 오피스텔 분양가가 1억 6천만 원 선에 지금 신규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오피스텔들은 주변보다 4천만 원 이상 저렴한 1억 2천만 원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물론 투자 수익률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본 오피스텔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받아도 높은 수익률 유지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공실 위험도 낮아서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실제로 본 물건은 올해 7월부터 입주가 지금 시작됐고요. 주변 오피스텔보다 임대가 가장 빨리 맞춰져 있어서 계약을 하시면 바로 월세 수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송파구 강동구 직장인들인데요. 차량으로 1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고 임대료가 서울보다 20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가 잘 맞춰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개통 이후에는 더더욱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남 주변 기업체 고정 수요만 해도 지금 8만 명이 넘고요. 내년에는 하남 지식산업센터에 약 9만 명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공실 걱정이 없고 임대 가격도 상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소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개발 호재로 한번 끌어올 수 있을까요? 네, 내년에 5호선 미사역 개통과 또 하남 지식산업센터에 9만 명이 입주하게 되면 마곡지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면서 지역가치가 크게 상승하겠습니다.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이 되면 강남과 주요 업무단지로의 접근성 상당히 좋아지겠고요. 오피스텔은 개통 이후에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따라서 시세 차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현재 545만 원이 임대 가격도 개통 이후에는 1,060만 원 전망됩니다. 2025년에는 본 물건지가 있는 미사역까지 9호선이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게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 크게 상승하겠습니다. 현재 하남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를 건설 중인데요. 내년까지 9만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사역 주변으로 문정 법조단지보다 더 큰 50만 평 규모의 업무단지가 지금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곡과 같이 기업체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대가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본 물건지 10분 거리에 있는 강동 첨단 업무단지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셀스코 같은 국내 우수기업 40여 개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1만 5천 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오피스텔에 임차인 구성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독상업 업무복합단지까지 들어서게 되면 약 100개 기업과 3만 8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본 오피스텔 임대 가격과 시세도 상승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암에는 이제 제3 신도시로 변모할 예정인데요. 교통망 확충과 그리고 기반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가와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월세의 목적이 크다고는 하지만 뭐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건물 특징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할까요? 네, 이미 이제 2018년 5월 말에 준공이 돼서 이미 입주가 된 오피스텔입니다. 18층 건물로 1층부터 4층까지 근린 상가가 입주돼 있고요. 5층부터 18층까지는 지금 700세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서 상당히 편리하시고요. 수납 공간까지 풀옵션 제공되는 원룸 구조입니다. 5호선 미사역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와는 차량으로 7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700세대나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어떤 강점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지금 11층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1억 2,1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현재 지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 월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수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금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한 금액은 3,600만 원이면 월세 수익 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 시에도 월세 투자금과 동일해서 월세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시고요. 내년 임대가 상승에 대비해서 공실로 분양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2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점 유의할까요?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9.13 대책과 굉장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요.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셔도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고 또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서 지금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인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적기라고 합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미사강변 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오프라인 일정도 있어서요. 챙겨드리죠. 박대근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세미나 참석해서 대비책 세워보시고요. 2부는 제이온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P&J 부동산연구소 박대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